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리핑 청양입니다. 먼저 주요 소식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청양군에서도 기부 행렬이 이어지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순항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 제1차 지방재정 운영전략보고회가 개최됐습니다. 오는 22일 열리는 청양군민 100인 토론회를 앞두고 청양군이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월대보름을 맞아 정산동화제 행사가 열렸습니다. 출향민이 낸 기부금으로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고향사랑기부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청양군에는 많은 기부금이 모아졌는데요. 출향 인사들의 참여가 잇따르며 순항 중에 있습니다. 지난 1월 2일 유병권 명예군수의 첫 신호탄을 시작으로 청양군 출신의 기부 행렬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500만 원을 쾌척한 유 명예군수는 답례품으로 받은 150만 원 상당의 청양산 무농약 쌀도 지역아동센터와 어린이집, 유치원 등 18곳에 기부했습니다. 청양사랑 기부제는 청양에 주소를 두지 않은 개인이 청양군에 기부하고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기부 방법은 고향사랑 이음을 통해 인터넷으로 기부하거나 전국 농협축협에 방문하여 기부하시면 됩니다. 청양군은 특산물인 고추, 구기자 등 우수한 농산물로 구성된 고품질의 답례품을 준비했습니다. 기부하신 금액은 청양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청양군에 기부하시고 답례품으로 청양경제 살리고 연말정산 세액공제까지 일석삼조의 혜택을 누려보세요.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이나 애정을 느끼는 지역에 기부를 통해 지역주민들을 돕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부금은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온라인이나 대면으로 기부가 가능하고 전국 농협은행을 방문해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기부 후에는 지역 특산품과 우수 상품으로 구성된 답례품을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배송받을 수 있고 세액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라는 게 생긴 거를 매스컴을 통해서 봤고 우선 기부금이 청양 군내에서 청양군 발전에 사용된다고 하시고 특히 납입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도 되고 지역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주신다고 하셔서 아무 거부감 없이 주소 이전하기 전에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 특히 청양에 고향을 두신 많은 분들이 많이 기부하시고 청양군 발전에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양군은 모금된 기부금을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청소년 육성 등 사업에 사용할 방침입니다. 2023년 청양군 제1차 지방재정 운영 전략보고회가 최근 청양군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신규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논의와 지방재정 신속 집행 목표 달성을 위한 실적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인 신규 사업으로는 일반 산업단지 진입 도로 조성과 정산면 서정리 도시재생 사업 등 16개 사업이 논의됐습니다. 청양군이 청양군민 100인 토론회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22일 오후 2시 청양군민체육관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시내 시외 버스터미널 통합 이전 문제와 군민체육시설 복합부지 조성 등 두 가지 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주민은 온라인이나 우편,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개묘년 정월대보름을 맞아 청양군 정산면에서 마을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는 전통민속 행사가 열렸습니다. 정월대보름 전날인 지난 4일 정산면 송악리에서 진행된 정산동화제에는 80여 명이 참여했으며 주민들은 동화제 전수관 마당에서 동화대를 세우고 불을 지피며 풍년농사를 기원했습니다. 충남도 무형문화재 제9호로 지정된 정산동화제는 임진왜란 당시 외적의 침입에 대항하던 화전에서 비롯된 유서 깊은 전통 행사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청양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